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오히려 좀 단호하게 해주셔서 그냥 설레기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빠도 느낌 좋대요. 제가 기분 좋아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여기구나. 저 도넛집 포장하러 왔어요. 이거 포장해서 갈 겁니다. 그리야 기다려. 여기 5층짜리 건물이에요. 진짜 커. 이 캐릭터 너무 귀엽다. 이게 낫고 그 남편 바로 병원. 신기하지? 신기하지? 아 모르겠어. 근데 상암으로 넘어가면 라이딩 무조건 해서 가야 되잖아. 매일 아침을.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무 무리. 그치 그치. 저 빨리 보지. 거울 봐. 안 보면 멋있다 그랬는데 안 보면 보다가 최우식 보니까 최우식 겁나 멋있어. 최우식이 멋있어. 손석 보고 있어. 최우식. 아 그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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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래. 집에 가자. 3층 더 코디를 스캔해 주세요. 먹자. 짜잔. 이걸 아신다면 당신은. 제가 소풍족 유튜버 소풍족 짱팬이거든요. 그 소풍족 멤버 중에 은영이라고 있어요. 제 이름과 똑같은 김은영. 이꼬리영이라고 개인 계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꼬리영님이 재밌게 읽은 책 추천해주신 것 중에 이 홍학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책을 원체 안 읽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었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 이런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은 있었는데, 아, 제 친구 중에 해리라고 있는데 해리도 소풍족 팬이에요. 소풍족, 이꼬리형, 서우, 은희, 콩비 다 좋아하는데 저도 다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랑 막 소풍족 본 거 이런 거 카톡 하다가 뭐 얘기했더라? 아무튼 이거 당연히 읽었지?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니 자기 샀대요. 그래가지고 빌려준다 그래서 어제 만나고 왔거든요, 그 친구를. 이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오늘부터 이걸 읽어보려고요. 근데 제가 공사다망해가지고 언제 완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진짜 안 읽는 제가 이 책을 후루룩 다 읽는다? 금방 읽는다? 그럼 이거 진짜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저 또한 이 추천 대열에 줄 서겠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지금 머리 말리는 중인데 머리 말리면서 잠깐 읽고 자기 전에 잠깐 읽고 취침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다 가리네. 팔로. 오, 이쁜데. 그렇지. 지다. 영호? 영수는 그냥 제대로 못 봤네 우리. 네. 처음에는 이렇게 갈 때
아예 안 보였었는데. 위치는 자기가 좋긴 좋다. 그니까. 상가가 엄청 크지? 응. 어때? 다 지었네, 다 지었어. 딱 6개월 남았네. 여기 이제 초등학교. 우리 애가 이 초등학교를 다녀, 확률이 높지. 단지 내에서 그냥 이렇게. 단지 내 길로 이렇게 나와서. 조경을 벌써 했네? 그치, 어느 정도 이제 하지. 우와. 근데 화면에 되게 멋있게 나오지. 응, 그래? 어, 하늘이 파래서 이쁘네. 애프터 영상 만들면 재밌겠다. 이게 상가가 이렇게 있고 시켜라. 상가 위로 이렇게 있어서 그 그냥 타봐. 의자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오! 전기야? 아니, 어떻게 상가된 건지 모르겠어. 그래? 응? 의자가 너무 높다고? 안 높아 보이는. 줘봐. 아니 근데 이 원리를 모르겠어. 나도 한번 타볼게. 이게 끝이야? 주차하러 가고 저는 이제 접수하러 갑니다. 저 오늘 다른 원장님 진료 예약했어요. 일명 손바꿈. 그래서 좀 떨려요. 참고로 오늘 좀 의도 입으려고. 사장님한테 옷 좀 잘 남겨주세요. 아니면 청바지 같은 거. 못 참고 배고픔을 못 참고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죠? 꽤 괜찮은데? 따뜻해서. 원장님 진료 봤는데 뭐라고? 아,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치. 잘 좀 해주신 것 같아. 원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원장님을 바꾼 이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 봐주시고 그런 걸 원했었는데 예상한 대로인 것 같아요. 되게 터프하세요. 인공수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아, 차라리 나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자기 편에서 밀어넣고 원하잖아. 그렇긴 하지. 저는 이따가 편집을 할 겸 해서 스타벅스에 왔고요. 오빠는 세차하러 가고 기록용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날 산부인과 진료를 너무 오랜만에 보고 손바꿈도 하고 조만간 다시 시험관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엄청 떠들었거든요. 근데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편집하려고 그러니까 얘기가 흐름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녹음을 해보려고요. 이게 시험관이나 임신 준비에 대해서 오랜만에 상담받은 후기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이요. 이날 산부인과 진료는 제가 먹고 있는 고용량 엽산을 다 먹어와서 부담 없이 약 처방만 받으러 갔던 건데요. 손바꿈 진료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제 담당 원장님이 젊은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근데 뭔가 제가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뭘 물어봐야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 원장님, 그러니까 이날 진료를 처음 보게 된 그 남자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처방도 해주시고 만약에 검사를 진행한다 하면 무슨 검사인지, 왜 해야 하는지,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편이다라는 후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맘스홀릭 같은 데서.
그게 제가 원하는 진료 방향인 것 같아서 그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난임병원 내에서는 손바꿈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원장님의 뭔가 시원시원하고 쿨해 보이는 그 첫인상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제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도와주실 원장님인데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바꿈 시작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7월 그쯤부터 다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임신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백수가 아닌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5, 6월쯤이 되면 많이 한가해져서 그쯤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산부인과를 다시 다니기 전까지는 최근 1년 이상, 1년 반 정도 그래 온 것처럼 고용량 엽산 처방받아서 챙겨 먹고 뭐 생리주기 틀어지면 진료받고 이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손바꿈 첫날이었고 편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생리유도주사를 맞으러 한 번 더 다녀왔거든요. 원장님 두 번 뵌 건데 신경관 결손이나 그 유산을 했던 경험 자체에 대해서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심을 시켜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했고 당장 시술 같은 걸 시작하진 않더라도 그 유산이라는 경험 때문에 너무 겁먹고 시술을 미루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시술을 받는 게 어쨌든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인공수정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확률적으로 낮으니까 시험관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어떤 단호하면서도 명쾌한 진료가 저는 되게 좋았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미리 보면 좋으니까 피검사랑 흉부 엑스레이인가? 폐사진인가? 그런 것도 찍고 가라고 제가 예상했던 그런 적극적인 진료를 하시는 모습도 저한테는 되게 든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 제가 상의를 해봤는데 굳이 여름까지 시술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원장님 말씀대로 시술 계획을 조금 앞당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원장님이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원장님의 의견을 믿고 따르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시술을 1년 이상 미루고 있었던 거는 유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고 다시 난자채취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24년 8월 정도 이사 가기 전까지는 임신 준비는 쉬어가고 취업해서 일하고 돈 벌고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근데 난자채취를 하는 게 그 전에 1차 시험관을 했을 때 제가 난자채취가 9개가 됐거든요. 그 9개 중에 수정된 배아는 1개였어요. 그러고 찰떡이를 유산하고 난 뒤에 다시 난자채취를 해야 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잖아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고용량으로 약을 쓰면 난자채취는 많이 될 수 있지만 복수가 차고 제가 너무 고생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전에 약을 썼던 차트를 보시면서 용량을 조절할 거고 그거보다는 높게 쓰되 저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약을 쓰실 거라고 그런 얘기도 미리 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제가 막 원장님과의 상담에서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아도 원장님이 먼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진짜 든든하고 이 원장님을 믿고 내 다음 임신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무섭고 겁나고 그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5월 그쯤에 다시 시술에 대해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관이나 유산이나 그런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유입된 구독자님들도 꽤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이 근황을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있을 소식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겠지만 지금 현재 손바꿈 첫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까지 드는 상태예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우리 같이 아기천사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힘내보자고요.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둥근언니였습니다. 안녕!